자, 포켓몬스터 X 시작해보죠. 자, 원래 한참 진행을 했었는데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녹화 파일 볼륨값이 개삑살이 나가지고 소리가 거지같이 녹음되는 바람에 다시 합니다. 울 것 같네요. 하지만 어쩌겠어. 해야지. 그냥 3DS에요. 굳이 큰 거 들 필요가 없지. 방송용으로 쓰는 건데 밖에 가지고 나갈 것도 아니고. 정말 싫구만. 포켓몬스터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내 이름은 플라타느. 칼루스 지방의 포켓몬 박사다. 이 세계에는 포켓몬스터, 줄여서 포켓몬이라는 많은 생명체가 있다. 포켓몬은 세계 이곳저곳에 존재하는 신비한 생명체. 땅 위를 달리는 포켓몬, 하늘을 나는 포켓몬, 헤엄치는 포켓몬. 우리는 이런 포켓몬들과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고 있다. 자, 그런데 넌 남자니 아니면 여자니? 좋아. 어떤 분위기지? 노멀하게 가겠어 이번엔. 오, 그렇군. 그럼 이름도 알려주지 않겠니? 내 이름은, 아, 이거 터치펜으로 치면 되는구나. 이런 병신같은. 그래, 나한테 펜이 있었는데. 이런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감각이었어. 그냥 치면 될걸. 그래. 용연양, 그게 네 이름이군. 그렇지. 용연양, 용연양. 아우, 내가 내 이름, 내 닉네임 발음하는데 내가 발음하기 힘들다. 그래, 정말 멋지고 거지 같은 이름이구나. 용연양, 넌 바로 지금부터 칼루스 지방에 들어서는 거다. 많은 포켓몬과 사람을 만나며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길 바란다. 그럼 가보자. 포켓몬스터의 세계로. 화살꼬비니네요. 아,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니. 원래 고급 향수 재료 이름이죠. 네, 고래똥, 고래토사물. 자, 인터넷 접속 먼저 해보게. Yes, sir. 자,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모험을 당연히 레포트 또 기록. 그래, 꼼꼼히 기록했다. 일기는 잘 써야죠. 또 이유가 있다. 화면이 달린 게임패드야. 그리고 조트망했어. 게임기가 안 팔려. 좀비우 말곤 할 게임이 없어. 사랑하는 고양이 포켓몬을 데리고 유랑여행을 떠난 72세 할아버지의 영화다. 미쳤구만. 자, 내려가보자. 그래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그래요, 미성년자한테 이삿짐을 들게 만들자니 아동부에 신고할 거야. 여성가족부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아, 이럴수가. 그러니까 잠옷차림이네 아직도. 자, 용연양은 거울을 봤다. 자, 옷을 갈아입었다. 자, 이쪽입니다. 아, 그래? 포켓몬의 세계관에서는 10살부터가 성인이라고?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아, 맞아. 포켓몬 설정 중에 그것도 있던만. 그 있잖아,
여기는 동물이 포켓몬이니까 포켓몬 먹잖아. 포켓몬 먹어가지고 그거를 죽은 뼈를 강물에 흘려보내면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 포켓몬이 미친 것 같아. 자, 이웃집에 이사 왔다고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니, 이런 이번 작품의 컨셉은 하렘인가? 자, 이 아이는 세레나, 나는 사나, 쟤는 사나. 세레나 하니까 가십걸 생각나는데, 미국 드라마 걔 막장 드라마죠. 자, 플라타누시라는 훌륭한 포켓몬 박사인데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어떻게 알아? 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섯 명이나 돼? 뭐야, 지금 3명인데. 자, 일단 연마을로 가면 포켓몬을 받을 수 있대. 자, 빨리 가보자.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이쪽이야. 자, 1번 도로 조화의 작은 길. 자, 수미마을. 어, 뭐죠? 아니, 초면에 갑자기 다짜고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래, 내 이름은 용이냐? 병신이지. 자, 왼쪽이 파워풀한 댄스가 특히인 TN으로 티에르노. 그리고 테스트는 항상 100점, 하지만 겸손해서 더 재수없는 트로바. 이렇게 2명, 총 5명이죠. 자, 주인공 용현양, 세레나, 사나, 티에르노, 그리고 트로바. 총 5명의 동료가 있네요. 라이벌들이라고 해야 되나? 닉네임 어디 만난지 몇 분이나 됐고 갑자기 닉네임으로 불러. 용군, 미스터 용. 자, 트로바는 과연 어떻게 나를 부를까? 용돌이 다 싫어. 그래, 어떻게 불리고 싶은 건 스스로 정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정한다. 당신의 닉네임은 예이용. 아니야, 미쳤냐? 장난친 거지. 정신이 없어. 자, 스스로 정한다. 내가 딱히 닉네임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는 용가리였는데 대가리 크다고. 어이씨. 대가리 크다고 용가리였거든, 별명이. 아, 이런. 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진짜. 아, 야야. 아, 이거 못 나가구나. 영원히 나갈 수 없는 지옥인가? 그래, 용장으로 하자. 아, 용장 말고, 임마. 용짱이라고 부르면 돼? 그래, 딱히 뭐. 아니, 뭘 따고 올려. 할 게 없어서 고신 거. 어? 정말 할 게 없어서 지은 닉네임인데. 자, 우리의 파트너가 될 포켓몬들을 만나보죠. 자, 포켓몬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불꽃다이 포켓몬 후오코. 이 녀석 그거를 고르면 진짜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 풀타입 포켓몬 도치마론. 자, 물타입 포켓몬 개구마르. 쫄아난 개구마르. 이 녀석 키우고 싶었는데 저번에. 푸우꼬는 나중에 역변합니다. 안 돼요. 자, 개구마르를 받았다. 자, 닉네임을 지어보자. 당연히 개구마르면 개이구마르. 잠깐만, 암컷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 녀석 뭐야? 너 암컷이었어? 제작. 그래, 암컷이 개이구마르라니. 정말 반적 캐릭이군요. 자, 세레나는 도치마론, 사나는 푸어꼬를 가져가네요. 왠지 기분이 안 좋은데. 이 범생이 새끼가 나한테 뭘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수가. 포켓몬 도감이라니. 이렇게 해서 나는 노예 확정이 되는 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물품을 받았다. 다 채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이걸 채우다가 난 늙어 죽을지도 몰라. 믿을 수가 없군요. 자동으로 기록해 나가는 하이테크한 노예 도구야. 참고로 포켓몬 박사님은 우리가 포켓몬과 여행을 하며 동화물 완성하길 기대하고 계셔. 그리고 완성하는 도중에 박사님은 죽습니다. 늙어서요. 늙어 죽을 거야 아마. 아, 자, 박사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해달래요. 그래, 저번에도 쳤지만 또 한번 쳐보자. 아니 설마 박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관심이 있고 내 새아빠가 되려는 건 아니겠지. 새아빠 다메요. 아 그래요, 왜 10살부터 성인인지 알 것 같아. 그래, 딸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감을 채워야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10살 때부터 막 꾸리는 거죠, 인생의 목표라고 치고. 더러운 세뇌 교육. 이런 정철 영어학원 같아. 자, 내려가 보자. 어? 사나가 갑자기 날 부르는데. 설마 너 나한테 관심 있냐? 하지만 난 라면을 안 좋아해. 라면 안 먹어. 뭐야, 설마 첫 번째 배틀? 그렇지, 가보자. 자, 포켓몬 트레이너 사나가 승부를 걸어왔다. 자, 포켓몬 트레이너 사나는 푸어꼬를 내보냈다. 가라! 게이 구마르! 암컷이지만 게이 구마르. 아니 둘 다 암컷이잖아. 자, 게이 구마르는 무엇을 할까? 자, 거품. 거품 목욕 시켜주지. 그래, 경공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품 목욕. 저, 제가 라이벌 포켓몬하고 삼성이라 가지고, 그래, 내성이 있어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효과는 역시 굉장했다. 자, 게이구마르는 레벨 6으로 올랐다. 아니에요, 저 원래 시청자 지금 절반도 안 오는 건데. 그냥 순수히 내 방송 시청자가 많은 거야. 자, 용윤양은 상금으로 500원을 손에 넣었다. 너 용돈 얼마나 받고 다니니? 500원이 뭐야? 정말 거지들이구만. 이런 거지 같은 녀석. 자, 500원 삥 뜯었어요. 이거로 뽀빠이나 사 먹어야지. 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죠. 자, 조아말로 들어가서. 자,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해주자. 편지를 전해드리자. 나 목이 아직 다 안 나가지고. 이웃집 애들이랑 라면 먹고 왔어요. 그래요, 저 포켓몬도 받았어요. 라면도 먹고 포켓몬도 받고.
자, 플라타누 박사한테 보낸 편지를 러브레터라니. 설마 엄마도 새 시집 갈 생각은 아니겠지. 뭐야, 다짜고짜 여행 좀. 나 아직 여행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돈은 두둑히 챙겨주시나요? 노잣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 친구가 생겼고 포켓몬과 만난대다. 바로 칼로. 무슨 소리야? 나 칼로스 일주 안 갈 거야. 집이 얼마나 편한데 믿을 수가 없어. 자, 용현양은 타운맵을 손에 넣었다. 자, 용현양은 타운맵을 중요한 포켓몬 물건 포켓에 넣었다. 말도 안 돼. 예. 설마 나 보내고 몰래. 그래, 야반 노조할 생각은 아니지, 박사 새끼랑. 왠지 촉이 안 좋다. 어, 뭐야 이건 또. 어우, 야. 불카노. 뭐야, 이게 응원이라고?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믿기 힘드네요. 자, 일단 뭐든 부딪혀보는 거야. 말은 쉽게 한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니라고. 정말 무서운 부모님이야. 어떻게든 날 밖으로 내몰려고 하다니. 아, 그래. 애니메이션판에서 지우가 칼로스 지방 와서 처음 잡은 게 게이구마르 래요. 역시 나는, 그래, 나는 역시 게이구마르를 얻어야 됐던 운명이었던 거야. 치사한 엄마 녀석. 자, 숨이 마을로 왔어요. 일단 한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말을 걸어보자. 당연히 포켓몬 안 좋아해. 알았어, 알았어. 아, 튕기기는. 예. 뭐야 이거? 나도 그래.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무려 대각선 이동이 되는 포켓몬이라니. 자, 여기는 자, 프렌들리 숍이네요. 친구라니. 사냥한 거지, 포획한 거지. 몬스터볼로. 넌 지금 잘못하고 있을 꼬마야. 몬스터볼로 잡은 포켓몬은 노예가 되지. 평생 트레이너한테 복종하는 노예. 친구는 개뿔. 넌 친구한테, 어? 친구한테 나가가지고 싸우라고 그러냐, 너? 너 정말 교육을 잘못 받고 있어. 이건 납치와 감금이라고. 사람에게 있으면 진짜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란 말이야. 최소 20년형이라고. 어어. 자, 용인장은 상처약을 공짜로 손에 넣었다. 어쨌든 동물 학대 게임이란 거엔 의심의 여지가 없어. 포켓몬스터. 자, 약해진 포켓몬. 그렇지. 아직은 뭐 사지 말자. 아, 아무것도 아닌데. 300원. 뭐야? 왜 이렇게. 야, 이거 뭐 여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 지금 내 전 재산이 분명히 내 계획이 맞다면. 그래, 3,500원인데 산책 하나에 300원이야. 11개 사면 난 파산이라고. 그래, 싸우게 하는 사람이 포켓몬 트레이너. 잘 알고 있네.
정말 인플레이션 일어났니? 아. 오! 포켓몬 트레이너. 풀숲에 들어가면 야생 포켓몬이 튀어나온다. 하지만 괜찮다. 파트너인 포켓몬이 싸워주니까 말이자. 말이다. 정말 개 호구 같은 놈들이지. 그래. 친구를 싸움터로 내보내는 잔혹한 주인공. 자, 야생의 구구가 튀어나왔다. 자, 가라! 개이구마르! 자, 박치기. 막치기. 자, 불꽃 싸다구 공격. 반면에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발음이 자꾸 새요. 원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말할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막치기. 막칩니다. 그렇지, 싸다구. 그렇지, 여 암컷이 날린 싸다구는 굉장히 찰지지. 자, 막치기 공격. 찰지구나. 녹화가 날아갔기 때문에 날아갔다기보다는 지금 그때 설정값을 잘못 줘가지고 녹화가 완전 거지같이 됐어요. 사운드가. 그래서 지울 수밖에 없었죠. 불편한 진실. 어? 드디어 포켓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건가? 조야, 드디어 포켓몬을 잡는 법을 배우네요. 아이고,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 더듬이 빠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야상의 파르빗이 나타났다. 자, 화살꾸비네 몸통 박치기. 자, 방어력이 떨어졌어. 자, 포켓몬을 약하게 만든 뒤에 볼을 던지는 게 좋아. 그렇지, 몬스터볼. 신난다. 파르빗을 잡았어. 아, 왜 이렇게 놀라? 야, 네가 갖고 있는 몬스터볼에서 또 나온 게 포켓몬이잖아. 어머, 사나도 참 병신 같구나. 자, 용인양은 몬스터볼을 손에 넣었다. 자, 용인양은 몬스터볼을 도구 포켓에 넣었다. 어우, 내가 내 닉네임 발음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새삼스럽게 깨달았어. 자, 가보자고요. 참고로 벙어리 내가 줬다. 매니저한테 뒤 걸지 마라. 알았죠? 어? 뭐야? 자, 트리너와 트리너의 눈이 마주치면 사랑에 빠지지. 자, 포켓몬 승부의 시작이지. 자, 반바지 꼬마 장이 승부를 걸어왔다. 자, 지그재그리를 내보내는 장. 네가 강퇴를 시켰냐, 뭐랬냐, 주의 주려고 벙어리 준데 그게 안 되냐? 안 되는 건가? 자, 막치기. 자, 한 번 더 막치기 공격. 자, 반바지 꼬마 장과의 승부에서 이겼어요.
뭐야? 너 너무 강하잖아. 자, 용인양은 상금으로 120원의 삥을 뜯었다. 3DS로도 DS팩 구동할 수 있어요. 아, 조만간 레이튼 교수 시리즈도 합니다. 사왔거든. 방송할게요. 자, 백단숲. 어, 잠깐, 이건 이동식 포켓몬 센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걸어다니는 호구지. 나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렴. 어, 무슨 소리야. 자, 용인양은 상추약을 발견했다. 자, 이 백단숲을 넘어서 백단시티로 향해봐요. 설마 너도 트레이너? 이쪽은 막힌 길이구나. 좋아, 지금까지 일을 잊지 않도록 리포트를 써서 기록하자. 그래, 너 세이브 한번 해보자. 아빠 가고 있었네. 리포트. 자, 처음 오신 분들은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용현양은 상추약을 발견했다. 네, X버전이에요. 지금 녹화 파일이 뻥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병신같이 녹음이 돼서. 아니, 야생이 딱충이? 카랏 게이 구마르!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 거품! 널 거품 목욕 시켜줄게. 아, 나 이런 계열 캐터피 그 단데기라든가 딱충이 같은 경우는 지거 이거 이게 제일 싫던데. 괜히 잡 어? 두 방에 잡을 놈 세 방에 네 방에 잡게 되니까. 딱충이가 지나가면은 동침봉 되죠? 좋아, 완벽했어. 자,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잠깐, 여기서 피카츄 나오는데 이번엔 피카츄 빨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나와. 겁나 잘 안나오더라고. 분이벌레, 이런 벌레새끼가. 아니 이게 암컷이야 받았는데. 수컷 나는 암컷 취급 안하는데. 좋아, 그래. 이번 캐릭터 닉네임은 빌리가 아니니까 암컷도 취급해주지. 좋아, 게이구마른 레벨 8로 올랐다. 게이구마른 새로 정광석화를 배웠다. 니세트로 캡처라고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도 40만원만 투자하면 아프리카에서 닌텐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늘곰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이런. 아아아아아아. 하늘곰님 별풍선 333개. 저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름답게 쓰죠. 아름답게 써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보자. 야, 서로 둘이서 배틀하고 있는 거구나. 누가 보면 서로 정문단 줄 알겠어. 반바지 꼬마, 포켓몬 배틀 도전을 받아주었다. 배틀해보면 나의 파트너인 포켓몬에 대해 알게 되겠지.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어? 뭐야? 왜 그래, 사나? 어? 나한테 뭐 선물을 준다고? 자, 용현양은 마비 치료제를 손에 넣었다.